14번째 약속이고요. 술 속에 약재를 넣는 방법, 조중치약법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물론 술에 담그는 약재는 모두 잘게 썰어 생비던 주머니를 넣고 술에 담가 밀봉한다. 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0일간 두고 짙고 강한 가를 모아서 적당하면 걸러내어 맑은 것을 따라 복용한다. 찌꺼기는 햇볕에 바짝 말려 거친 가루로 만들어 다시 담가 마신다. 술 한 병에 거친 분말 약재를 3냥 담그면 적당하다. 동의보감 혹은 약재와 함께 빚어낸 술맛이 너무 독하면 끓여서 노주로 만들면 더 후묘하다. 고사 12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있는데요. 1. 술에 담그는 약재는 모두 잘게 썰어 생비단 주머니에 넣고 술에 담근다. 2. 술병의 주둥이를 밀봉하여 봄에는 5일, 여름엔 3일, 가을엔 7일, 겨울엔 10일이 지나 적당하면 걸러내 맑은 것을 취한다. 3. 걸러낸 찌꺼기는 햇볕에 바짝 말려 거친 가루로 만들어 다시 담가 마신다. 술한 병에 거친 분말 약재 3냥을 담그면 적당하다. 방법 2. 약재로 빚은 술맛이 너무 독하면 끓여 노주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 비단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약술 농정회의호 취한기 1830년경 술에 약초를 담그는 방법 주중치약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초로 술에 담글 때는 모든 약재를 잘게 썰어서 명주 자루에 담아 술에 넣고 밀봉한다. 봄에는 5일, 여름엔 3일, 가을엔 7일, 겨울에는 10일이 지나 그 농도가 짙어지면 걸러낼 수 있다. 맑은 것을 복용하고 찌꺼기는 햇볕에 바짝 말려 거친 가루를 빻아 다시 술에 담가 마시는데 술한 병당 거친 가루 약재 3냥 비율로 넣어 담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명주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술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술에 약 담그는 법 주중치약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술에 담그는 약재는 모두 잘게 썬다. 2. 잘게 썬 약재를 명주 주머니에 담는다. 3. 약재를 담은 명주 주머니를 술에 넣고 밀봉한다. 봄에는 5일, 여름엔 3일, 가을엔 7일, 겨울엔 10일이 지나 그 술이 향이 진하고 맛이 강한가를 본다. 4. 술이 익으면 약재가 든 명주 주머니를 건져내고 맑은 것을 떠낸다. 술 찌꺼기는 바짝 말려서 거친 가루로 만들어 다시 술에 담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